SK텔레콤이 현지 시간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현장에서 양자 암호 게이트웨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 등 차세대 5G 기술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장의 전시관에서 차세대 5G 기술을 소개하는 데모룸을 마련하고 글로벌 IT 주요 관계자를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MWC에서 소개된 양자 암호 통신을 소개하고 양자 보안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양자 암호 게이트웨이는 5G 자율주행차 해킹을 막는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국내 기업인 긴트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되며 운행에 필요한 각종 전자 유닛과 네트워크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차량 통신 기술, 블루투스, 레이더, 라이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스마트키 등 외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감시하고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 운전자와 관제센터에 상황을 알려줍니다. 특히 5G V2X로 주고받는 차량 운행 데이터를 양자 난수 생성기의 암호키와 함께 전송해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 산하 기술회사인 모바일 엣지 X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출된 첫 결과물인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반 서비스도 MWC 2019에서 공개합니다.